안녕하세요. 개비 역할 맡은 이지연입니다. 실 역할 맡은 성효진입니다. 맥 역할 맡은 강명주입니다. 맥 더블 맡은 박명신입니다. 데니 역을 맡은 우리화입니다. 베스 역할을 맡은 이주실 씨입니다. 사이먼 역을 맡은 류원준입니다. 이 구역에 헐랭이가 접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들 사이에 접착제 역할도 하고 완충작용을 하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현실과 딱 붙어있는, 그래서 생활력이 아주 강한 솔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처한 현실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젊었을 때 가졌던 신념을 그래도 계속 가지려고 애쓰고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좀 까칠한 게 매력인 사람입니다. 저는 요쪽 맥과는 조금 다르게 까칠한 건 비슷하긴 하지만 신념도 있긴 하지만 조금 더 유쾌하고 귀엽기까지 한 그런 맥입니다. 아, 저는 사진작가고요. 친구들의 얼굴을 40년 동안 이렇게 담았는데 그걸 제가 써보겠다고 지금 통사정을 친구들한테 하고 있는데 친구들이 잘 받아주질 않아요. 하지만 친구들을 통해서 또 다른 어떤 깨달음을 얻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하고 자연인 저 이주실하고 헬스하고 조금 비슷한 데가 있어요. 연령은 매우 높지만 자기가 하고자 하는, 젊었을 때 열정적으로 살았던 그런 재능, 이거를 가슴에 품고 있지만 이 기억은 상실되어가고 있지만 가끔씩 제정신일 때는 그 순발력과 귀여움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 역할을 하면서 제가 즐기고 있습니다. 매력 부자 됐어요. 저는 어릴 적부터 알고 지냈던 이모들이랑 나이가 들어서도 친근하게 지내기도 하고 때로는 좀 짓궂게 지내기도 하고 잘 어울려서 잘 지내는 그런 아들 역할입니다. 이제 구운 계란만 보면 이 연습이 저희 간식으로 구운 계란이 늘 여기 있거든요. 한번 이제 연습하다가 구운 계란이 한 판이 왔는데 화장실 갔다가 돌아왔는데 반판이 없어요. 누가 먹었어? 내가 두 개 먹었을 거야. 아니, 저는 가끔 이렇게 연습하다가 순간 이렇게 언니들의 얼굴을 이렇게 한 명 한 명 보면서, 아니 어떻게 이 공간에 이 언니들 다 이렇게 앉아 있을까? 그게 신기하기도 하고 너무 좋습니다. 저는 그 갑자기 생각난 게 우리 그 영어 대본이랑 이렇게 막 맞추고 윤색 작업해서 지금 적합한 말을 막 찾을 때 연출이 이렇게 뭐라고 그러는데 내가 촌스러웠나? 그치? 연출이 굉장히 상처 먹었다.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중간에 후두염이 와가지고 목소리가 안 나와서 지금도 아직 목이 좀 회복이 덜 됐는데 이 소리가 공연 때까지 안 나오면 어떡하나 굉장히 겁을 먹었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배우들한테 그 감기를 다 옮겼습니다. 아니 그것은 억울합니다. 제가 그것은... 걸렸어요. 지금 목소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뭔가 동시에 네 개 같이. 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같이 다 같이 저녁을 먹는데 무슨 얘기를 하면서 영화 얘기했나? 그래서 영화의 제목도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제목을 설명하다 보니까 아, 누구 있잖아 그 사람 거기, 아니 그 다른 영화 거기 나왔고 누구 영국사 아우 그 사람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우리들 이런 어떤 불편함을 같이 나누고 있는 동료들이 옆에 있어서 되게 위안이 됐던 어떤 순간이 있었어요. 아, 우리 다 같이 이제 들고 있구나. 그 순간이 기억에 납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면 다들 이제 뭐 먹을 거냐고
그래서 약간 정말 여고 시절에 점심시간 기다리고 다 같이 막 그거에 시간 보내는 거에 설레하고 그런 기분이 다시 느껴져요. 너무 진지해. 야, 뭐 먹을지를 결정하는 데 너무 진지해. 제비 언니가 제일 잘 먹어. 너무 좋아. 연습 환경에서 서로 이제 배우들끼리 친하시니까 주고받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김치가 오고 가고 명이나물이 오고 가고 이런 경우를 네, 네. 처음 봤어가지고 재밌었어요. 나이가 많아서 그래. 그치. 쌀이 오고. 맞아 맞아. 이거 딱 준비했어야 되는데. 뭐지? 이렇게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맥 한, 선배님 한 분이 맥이 하고 옆에서 더블이다 하고 다 같이 한번 보러 오세요. 이렇게? 두 번, 그러면 두 번만 보러 오라는 것 같잖아. 기본이지, 기본. 맥 뭐라고? 맥이 아, 더블이다. 아. 너무 건방진가? 더블입니다. 두 번 보러 오세요. 이렇게. 기본, 기본을 넣자, 그러면. 두 번만 보러 올 수도 있어. 두 번 이상 보세요. 너무 우리 약간 너무 너무 저렴해. 재밌게 딱 가야 돼. 그래, 설명적으로 들어가면 이런 거 편집돼서 나가는 거야. 곧 만나요. 연출이 비웃어. 두 번 보세요. 기어이. 맥이 더블이에요. 20세기 블루스 한 판 땡기실까요? 네. 선생님 가셨어. 일어나면 돼.